안녕하세요.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장석지라고 하는 한나라 문제 때의 관리의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석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부유한 형의 도움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어요. 당시에는 아마 그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행동이라기보다도 그게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리가 됐는데 10년 정도가 지나도록 승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장석지를 판단할 때 장석지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기 열전에 나오는 장석지의 그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볼 때 장석지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승진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 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황제를 수행해서 황제의 그 동산이었던 상림원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인사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황제께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장석지가 조언을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란하게 말을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묵묵하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야기의 요지였고, 두 번째는 그 황제의 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황제들이 자신의 업적과 치적, 금은보화를 자기 자신의 이제 무덤에 같이 부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독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문제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이 묻힐 그 패릉이 혹시 독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장석지가 무덤이 독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안에 부장되어 있는 그 물건들이 가치가 나가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적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황제께서 정말 백성들의 그 따뜻한 사랑, 잘 통치해서 그 존경, 이런 것들을 부장품으로 삼는다면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했죠. 이 두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통치자가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인물들을 선정하는 법, 그 다음에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인가,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이제 저희 같은 선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얼마나 그 훌륭한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 선생이 어떤 경력들을 갖고 있고 어떠한 업적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이 맡아 책임지고 가리키는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통치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왕이 있고 뭐 이렇게 욕을 먹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성군, 아주 그 역사에서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초점이 백성들에게 가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역사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장석지가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하죠. 이 폐릉의 일, 그러니까 황제의 능에 대한 조언을 계기로 해서 장석지가 정위에 임명이 됩니다. 이 정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 뭐 검찰총장쯤 되는 자리입니다. 주된 업무는 법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총괄하는 이 정위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사실 그 사기 열전에서 장석진은 사마천도 이를 정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정위 이렇게 불렀는데 그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장석진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가 법을 관장한 관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황실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든가 황제를 수행한다든가 이런 내직에 이제 근무를 했다 그러면 정위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백성들과 마주하면서 이런 그 법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또 이 법 정위로서의 장석지의 그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위가 되기 전에 중거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황실의 수레들을 이제 총책임지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때 이 중거령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황실 내에서는 황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법도인데 문제의 태자 문제가 이제 퇴자로 삼은 나중에 경제가 되죠. 이 퇴자와 동생 양왕 퇴자로 책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위세와 뭐 많은 관리들이 또 이제 여기에 줄을 서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양왕은 야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왕에 계속 견제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경제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공을 세우죠. 그 이 둘이 기세가요. 그러니까 수레에서 내리지 않고 이제 황실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장석지가 보고 제재를 하죠. 제재를 하면서 황실에 못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어떤 법적 기준들을 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퇴자와 양왕이 수레를 타고 황궁을 드나드는 것들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을 때 장석지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커져요.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이 황태우까지 막 이 소식이 전해졌고 이 황태우 앞에 문제가 가서 아버지인 문제가 가서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습니다라고 사죄를 하고 그렇게 되는 아주 그 복잡하게 일이 확대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석지의 생각은 뭐였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고 그것을 세웠을 때는 그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퇴자일지라도 이 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중거령 직책에 있는 사람의 한 거였어요. 우리가 당시의 그 절대자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정도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 그 문제 경제 그 다음에 그 아들 무제 이게 이제 한무제인데 이 한무제 때 사마천이 관리였거든요. 태사령으로 사마천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뒤의 일이에요. 뒤의 일인데도 사마천이 황제가 총애하는 그 한 여인의 오빠 이광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이광리는 황제가 지금 총애하는 후궁의 오빠예요. 그 흉노족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을 이릉이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냥 사람 좋기만 한 저 이광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총 대장군으로 삼아가지고 그 보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릉이 지금 그 부대원들과 함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에 처해져요. 그 궁형을 당했다는 것은 그 사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마천은 역사 기록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참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궁형을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궁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훨씬 나중의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한다.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비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장석진은 끝까지 목숨을 걸었다고 봐야 됩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법의 기준, 법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거령에 있을 때 법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정위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수행을 해가지고 어디 외부로 가는데 위수라는 데 있는 그 다리를 이렇게 이제 황제가 지나요. 황제 행렬들이 지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바람에 이 말이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그냥 굉장히 그 수레가 뒤집힐 뻔하는 그런 그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너무 놀랐죠. 예나 지금이나 뭐 어떤 최고 권력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교통도 통제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이걸 이 판단 이 황제가 굉장히 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황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황제가 놀랬다. 황제가 당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정위에게 저 사람을 판단하고 벌을 주라고 이제 이렇게 일임을 합니다. 근데 장석지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방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길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왔는데 황제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리 밑에 잠깐 숨어 있다가 황제 행렬이 지나간 줄 알고 나온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였죠. 그래서 장석진은 이 사람에게 가벼운 이제 벌금형 정도 뭐 이런 처분을 합니다. 황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장석진을 불러서 따지죠. 그러니까 요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그 황실의 그 한나라 고조가 이제 문제의 아버지인데 이 고조의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당이 있는데 여기 도둑이 들었어요. 좀도둑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무슨 물건들을 훔쳐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황실을 능멸했다. 황제의 권위를 넘봤다. 그래서 절도범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처벌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람들이 그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이 놀래서 수레가 뭐 이렇게 뒤틀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건 통상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어떤 처벌들 뭐 벌금형 정도의 처벌들을 하는데 황제는 뭐냐면은 황제는 이때는 그 고조의 사당에서 도둑
질한 그 도, 어, 그 사람은 잡아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일가족을 갖다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절도범인데, 단순 절도범인데. 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석치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이 신뢰를 갖고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잘 운영이 되는, 법의 그 법을 만든 목적과 법의 운영의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것은 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깐 이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석지가 이해하고 있는 법은 이런 겁니다. 이 도로에 그려지는 차선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인적이 드물고 그렇게 사회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이 길에 차선의 유무가 무슨 그 이 길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가 아주 번화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오른쪽으로는 가고 왼쪽으로는 뭐 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어디에 목적이 되어 있냐면은 이것들을 그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 혹은 편리함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갖고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지금 중국에 뭐 이렇게 중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뭐 이렇게 버스를 탈 때 보면 사람들이 버스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타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면서 아,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뭐 그런 이제 글들을 봤는데, 일렬로 줄을 쓰면 먼저 온 사람들이 공평하게, 부지런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리에 앉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거 하면 다쳐요. 일단은 저희 어릴 때 제가 그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그 성묘를 갈 때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 이용하곤 했는데, 저희 아주 어릴 때 저희 이랬어요. 그냥 뭐 저절로 올라갑니다. 막 창문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원칙을 세우는 거죠. 법을 순서대로 안전하게, 예. 이게 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법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이 굉장히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 이 차선이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이 도로의 차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또 그려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법이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차선이 두 개예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혼동이 오고. 장석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황제께서 황제이시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법의 적용들이 만약에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준을 또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법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서문에 장석지가 귀향을 결심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10년 동안 정말 후회나 원망이나 한탄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대충 한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이런 표현에 의하면은 장석 씨가 아마 그 맡은 일을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 돼요. 이게 사마천이 지금 서론에서 장석재에 대해서 끌고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쭉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나중에 결론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석재는 정승의, 그러니까, 이 그 구경인, 정위라고 하는 거는 정승의 반열은 아니고, 그러니까 구경이니까 뭐 그보다 아래 단계,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 다음에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은 외로웠습니다. 승진해서 배제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들고, 원칙을 얘기하고, 법의 기준은 달라서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이 조사하고 저항하고 그 법의 근거를 들이대야 될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인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예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장석재 편을 들어줄 리가 없죠. 나중에 경제가 아까 그 수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자와 그 태자의 동생 왕, 양왕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죽고 나서 경제가 왕위에 오르죠. 그 다음부터 경제 주변에 있는 많은 권력들이 과거에 과거에 당신이 무슨 짓을 했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괴롭혔겠죠. 그래서 경제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장석지가 귀향을 해요. 사직을 하고. 왜 이 사람이 10년이 됐는데 왜 오랫동안 아주 성실하게 현명하게 그 위에 상관들이 그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속 상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승진하지 못했는가? 어떤 주도적인 위치에 가지 못했는가? 이 취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취용이란, 그러니까 상대방의 안색을 살펴서 그것에 영합하는 것.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장석지가. 뭐 때문에? 법이 갖고 있는 그 가치, 법이 갖고 있는 그 정의,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대 개념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쫓는 사람들, 야합하는 사람들, 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권력의 유무에 누가 여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권력을 쥐고 있느냐. 그것이 법의 적용의 요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장석재의 생각이었고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크게 성공 못했어요. 살아있는 권력들에게 저항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꽃길을 걸을 수 있었다느니. 뭐 굳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들은 뭐냐면 법은 이때 당시의 식대로 말하자면 법은 모든 나라가 편안하고 질서 잡히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법이 그렇게 그 본래의 목적으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 기준의 차별과 어떤 특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황제 태자일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롭고 고달팠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곁에서 그런 원칙들을 고수하는 이런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제의 시대가 안정이 되고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었다. 무엇을 위해서
국가를 위하는 것, 사회를 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법과 원칙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 사사롭게 취용, 어떤 권력이나 사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법이 갖고 있는 그 원칙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좀 건강하고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 중에 그 많은 부분들이 어떤 법과 원칙들이 수행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저항하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일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데부터,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법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성격, 명확한 기준과 예외사항이 없는 그런 어떤 법률들,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석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석지는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관리이고, 본인 스스로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 말년도, 그 다음에 그 자손들도 큰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만, 한 나라가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관리입니다. 사마천은 그걸 굉장히 높이 사죠. 예. 조명이 있어가지고 좀 땀이 많이 났어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